미국 국적의 콜린 마샬 작가는 도시와 문화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각 나라의 특성을 분석하는 저널리스트입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빠져 한국 문화 전도사가 된 마샬 씨는 미국의 주간지 더 뉴요커에 기고문을 실어 한국인들은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선진화된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선진국임을 받아들이기 어색해한다며 그 사례와 역사적 이유를 소개했습니다. 해당 기고문에서 그는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들이 공통적으로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과 다른 주요 국가들에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사소한 편의시설에 부러움을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10년 넘게 선진국 중에서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긴 국가 중 하나로 여겨져 왔고 여기에 더해 K-POP과 영화 등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비약적 발전은 한국을 세계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도 사람들이 미국을 두고 한국을 택하는 이유에 대해 알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미국의 큰 도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서울의 강력 범죄수와 공중 화장실을 예로 들며 이제 쉽게 미국과 비교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국인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나라를 본질적으로 후진국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샬 작가는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칭하며 정작 한국인이 자국을 후진국이라고 여기는 인식이 국가 열등감에서 비롯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마샬 작가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내놨는데요. 첫 번째는 한국인에게는 비교에 대한 집착이 있다고 했습니다. 남을 모방하는 사고방식에 기인하는데 경쟁적이고 개성이 없는 일률적인 사회 분위기가 이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 한반도를 장악했던 일본이 한국인을 억압하고 차별했던 식민지식이 형성된 집단 무력감을 꼽았고 세 번째는 반복된 재난으로 인한 충격의 지속성 등을 들었습니다. 국가 재난 경험과 잦았던 실수들이 한국인들에게는 강렬하게 남아있어서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이 굉장히 선진국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를 실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한국인들만 모르고 있을 뿐 한국은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진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난적 상황에 빛을 내는 한국인들의 단합력에 주목했는데요. 미국을 예로 들어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사회는 모두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하나의 개념이 아니다. 한국과 달리 연대감이 부족하다며 2001년 9.11 테러 당시 나는 워싱턴 DC에서 살았는데 그 상황에 크게 공감하지 못했다. 마치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일인 듯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실제로 아직도 미국에는 마스크 착용에 난색을 표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는 사회 연대의식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국가 시스템도 비교했는데요. 미국 방역 체계의 문제점은 상황이 벌어지고 한참 뒤에야 움직인다는 주장을 하며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예로 들었습니다. 준비 없이 큰 피해를 입었던 뉴올리언스는 15년이 흐른 지금까지 완전히 복구되지 않았다. 코로나도 마찬가지다. 반면 한국은 메르스와 사스를 경험하고 얻은 교훈으로 비교적 준비가 잘 돼 있어서 코로나에 대한 대응을 훌륭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국인들이 스스로 가진 선진국과 후진국에 대한 개념을 재정의해 국가 열등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편의점 매대에 휴지가 남아있는 것을 볼 때였다며 코로나 사태로 이런 국가 열등감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미 한국은 충분히 선진화된 국민들과 국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전 이코노미스트 한국 특파원 다니엘 튜터 역시 한국에서는 내재화된 서양 우월주의를 쉽게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고의 교육은 미국식이고 글로벌 스탠다드도 늘 서양 기준이고 한국의 유명인이 서양에서 인정이라도 받으면 한국 언론은 유별날 정도로 열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학생으로 따지면 이미 여러 방면에서 청출어람을 이뤘다고 할 수 있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이미 한국은 많은 부분에서 미국을 넘어섰고 국민들은 더 건강한 삶, 더 나은 교육과 적은 실업자 수로 가난하게 살 가능성이 적다. 현재 한국의 사회계약 개념은 영국이 한때 보장했다가 이후 대부분을 잃었고 최근 다시 구축하려고 노력 중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미국이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것이다. 이 사회 계약의 기본 구조는 국가가 일정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면 개개인 역시 그 대가로 국가에 일정 수준의 신뢰를 주는 것이다. 나는 현재 흐트러지기 시작한 미국의 모습에 고개를 떨구게 된다며 한국에서 자신이 마치 코리안 드림으로 사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대한 평가를 한 기자는 또 있는데요. 더 타임즈, 가디언, 워싱턴 타임즈 등에서 10수년간 한국 특파원을 지낸 마이클 브린 기자는 우리나라의 특징에 대해 30가지 분석을 내놨습니다. 첫 번째로 평균 IQ 105를 넘는 유일한 나라라고 했는데요. 참 이 이야기 저도 많이 들어봐서 이게 정말 사실일지 궁금해서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영국의 얼스터대 리처드 린 교수와 핀란드의 헬싱키대 타투 빈하넨 교수가 공동으로 세계 185개국 국민의 평균 지능지수를 조사했고 영국의 유력 일간지 더 타임즈에 실린 국가별 지능지수 자료를 보면 한국은 조사 185개국 중 홍콩 IQ 107에 이어 106으로 세계 2위를 했습니다. 3위는 일본 IQ 105, 4위는 대만 IQ 104, 5위는 싱가포르 IQ 103, 공동 6위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IQ 102, 10위는 스웨덴과 스위스가 IQ 101로 10위에 랭크되었습니다. IQ 105를 넘는 유일한 나라는 아니지만 최상위권에 속하는 것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한국인만의 특징 두 번째, 일하는 시간 세계 2위, 평균 노동시간 세계 3위인 잠이 없는 나라. 이것도 궁금해서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프랑스의 시장조사업체인 입소스가 지난해 세계 20개 나라를 대상으로 수면시간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수면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소스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35% 정도만 수면 시간이 충분하다고 답했고 나머지는 잘 모르거나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조사 대상인 20개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실제로 이런 수면 부족은 네덜란드의 필립스가 해마다 실시하는 글로벌 수면 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는데요. 필립스가 12개 국가의 성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일 평균 수면 시간이 6.8시간이고 주말 평균 수면 시간은 평일보다 1시간 정도 긴 7.8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역시도 정확한 분석이었다고 보입니다. 한국인만의 특징 세 번째, 문맹률 1% 미만인 유일한 나라. 네 번째, 미국과 제대로 전쟁했을 때 3일 이상 버틸 수 있는 8개국 중 하나인 나라. 다섯 번째,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며 아직도 휴전 중인 나라. 여섯 번째, 노약자 보호석이 있는 5개국 중 하나인 나라. 일곱 번째, 세계 2위 경제대국 일본을 발톱 사이에 때만큼도 안 여기는 나라. 여덟 번째, 여성부가 존재하는 유일한 나라. 아홉 번째, 음악 수준이 가장 빠르게 발전한 나라. 열 번째, 지하철 평가 세계 1위로 청결함과 편리함이 최고인 나라. 열한 번째, 세계 봉사국 순위 4위인 나라. 열두 번째, 문자 없는 나라들에게 UN을 통해 한글을 제공한 나라. 이것도 궁금해서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현재 3개국이 한글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국가는 2009년 인도네시아의 어느 섬마을에 한글이 수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 한글 수출 1호 사례로 한동안 여러 매체를 통해 대서특필되기도 했던 찌아찌아족입니다. 찌아찌아족은 한글 도입 채택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말 전도사 유일한 한글 교사인 정덕영 씨가 정부 지원 없이 지인들의 소액 후원으로 10년째 현장을 지키면서 한글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열악하기는 하지만 현재까지도 찌아찌아족의 한글 사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가는 솔로몬 제도입니다. 솔로몬 제도는 국민들을 위해 2012년 UN 글로벌 콤팩트 한국협회가 저개발국을 대상으로 하는 5W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글 도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니세프 한국지사가 소개한 내용에 따르면 솔로몬 제도는 한국 표기문자 채택 지원 사업으로 교과서 배포는 물론 주 2시간씩 한글 수업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 번째 국가는 볼리비아 아이마라 부족입니다. 아이마라 부족은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아이마라어 한글 입력기를 제작해 스마트폰에 한글 표기법을 이용해
아이마라어를 쓸 수 있는 기능을 넣어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한글 사업 틈틈이 외교력을 발휘해 국내 대학 및 기관과 현지 대학 간의 교육, 문화 협력 등 MOU 체결까지 성사시켜 볼리비아 현지에서도 한글 보급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팩트체크 결과 마이클 브린 기자의 말처럼 한글이 문자 없는 나라들에게 제공되어 쓰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만의 특징 13번째 가장 단기간에 IMF 극복으로 세계를 경악시킨 나라 14번째 유럽 통계 세계 여자 미모 순위 1위인 나라 15번째 미국 여자 프로골프 상위 100명 중 30명이나 들어간 나라 16번째 세계 10대 거대 도시 중 한 도시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 17번째 세계 4대 강국을 우습게 하는 배짱 있는 나라 18번째 인터넷, TV, 초고속 통신망이 세계에서 최고인 나라 SK하이닉스는 7일 176단 512GBTCL 4D 랜드 플래시의 개발을 완료하고 솔루션 제품화를 위해 컨트롤러 업체의 샘플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양산 시점은 내년 중반이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중순 미국 마이크론은 176단 랜드 플래시의 양산을 발표했다. 반도체 적층은 128단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앞서 있었지만 이 양산 발표로 마이크론이 단숨에 선두에 서게 됐다. SK하이닉스는 비록 양산은 늦었지만 신기술이 적용된 자사의 176단 랜드로 단숨에 마이크론을 뛰어넘겠다는 목표다. SK하이닉스 새기술 PUC 적용 고층 건물에 지하주차장 만드는 식. 이날 SK하이닉스에 따르면 새 176단 랜드 플래시에는 96단 랜드부터 적용된 CTF와 고직적 PUC 기술이 결합돼 있다. 이 가운데 PUC는 SK하이닉스가 초고적층 랜드 개발을 위해 특별히 고안한 기술이다. 기존 반도체 적층은 데이터 저장 공간 인쇄를 쌓아 올려 흔히 건물의 층수를 높이는 일에 비유돼 왔다. 단수가 높을수록 같은 면적으로 고용량을 구현할 수 있는데 이를 건물 층수가 높으면 사무 공간이 늘어나는 식으로 이해해온 것이다. 이때 셀 작동을 관장하는 주변부 회로 페리는 건물 옆 옥외 주차장처럼 들어갔다. 페리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셀을 선택하고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는 로직 회로다. 로우, 컬럼 디코더, 증폭기, 컨트롤러 회로 등으로 구성된다. 주변부로 불리고 있지만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필수적인 영역이다. 전체 메모리에서 20~30%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이 페리를 셀 밑으로 집어넣었다. 옥외 주차장을 지하로 이동시킨 것이다. 이 기술에 대해 SK하이닉스 측은 반도체 업계의 지상 과제인 면적 문제를 해결해 생산 효율성을 높인 것이라고 밝혔다. 랜드 플래시의 단수를 높이는 일을 3D라고 부르는데 이와 비교하기 위해 SK하이닉스는 새 기술의 4D라는 이름을 붙였다. SK하이닉스에 따르면 3세대 176단 랜드 플래시는 업계 최고 수준의 웨이퍼 당 생산 칩수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비트 생산성은 이전 세대보다 35% 이상 향상됐다. 같은 웨이퍼 면적에서 더 많은 칩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원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이분할 셀 영역 선택 기술을 새로 적용해 셀에서의 읽기 속도를 이전 세대보다 20% 향상시켰다. 공정수 증가 없이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기술 역시 적용해 데이터 전송 속도는 33% 개선된 1.6Gbps를 구현했다. 128단까지 한 기업 주도했던 반도체 적층 마이크론 176단으로 치고 나가 최근 펼쳐지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적층 경쟁은 삼성전자가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원래 단층으로 배열된 셀을 지난 2013년 수직 구조로 24단 쌓은 3D 랜드를 세계 최초 공개했다. 이후 미세 공정의 발전과 셀 간간섭이 최소화된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반도체 적층은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여기에 최근 데이터 처리 규모가 커지면서 고용량 랜드 수요가 늘어 초고적층 랜드의 등장을 가속화했다. 128단까지는 한국 기업이 앞서 나갔다. SK하이닉스가 지난해 6월 세계 최초로 128단 4D 랜드를 양산해내는데 성공했고 삼성전자도 같은 8월 128단 6세대 V 랜드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용 PC SSD를 양산해 글로벌 PC 업체에 공급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지난달 중순 미국 마이크론이 176단 랜드 플래시 양산품을 고객사에 납품했다고 발표했다.
마이크론 측은 176단 제품의 면적은 기존 주력 제품인 96단 랜드 플래시보다 30% 줄었고 데이터 처리 속도는 35% 이상 향상됐다고 했다. 주요 기술은 알려지지 않았다. SK하이닉스는 내년 중반 176단 랜드 플래시의 모바일 솔루션 제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 랜드 플래시는 이전 2세대보다 최대 읽기 속도 약 70%, 최대 쓰기 속도 약 35% 향상된 것이 특징이다. 이어 소비자용 SSD와 기업용 SSD를 순차적으로 출시하고 176단 4D 랜드 기반으로 용량을 2배 높인 1TB 제품도 연속 개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역시 내년 상반기 중 7세대 V랜드 플래시를 양산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적층 단수를 밝히지 않았다. 한진만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마케팅팀 전문은 최근 투자자 포럼에서 이론상 256단 적층이 가능하지만 실제 적층 단수를 소비자 수요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달라질 것이라며 얼마나 쌓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현 시점에서 시장에 최적화된 단수가 무엇이냐의 문제라고 했다. 업계는 삼성전자가 170단 이상을 쌓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시장 조사업체 옴디아는 올해 4,318억 기가바이트인 랜드 플래시 세계 시장이 2024년에는 1조 3,662억 기가바이트로 확대돼 연평균 33.4%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